우리 몸과 이 건강, 의학, 뭐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는 수학 활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우리가 이제 인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기초 감염 생산 지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. 네네.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 감염자 한 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감염자의 수를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감염병의 전파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. 예컨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라고 한다면은 감염자 한 명이 이 두 사람을 감염시킨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다는 것이고요. 이제 1 이하면 좀 유행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네, 저는 심장용 곡선 그리기 활동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주어진 원에 외접하는 임의의 한 원이요. 네. 주어진 원의 곡면을 따라 이렇게 회전할 때 외접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그리는 자치를 에피사이클로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두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1:1일 때 나오는 곡선이 카디오이드라고 하는데요. 크기가 같은 걸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정해놓고 다른 한 개를 바깥에 놓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심장용 곡선이 되는 겁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